킹크랩. 왜 내가 먹을 때는 비싸고 살이 없는지. 킹크랩의 탈피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킹크랩이 탈피하면 살이 없어지는 다섯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외골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외골격의 무게가 상당량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개는 탈피 직후 새로운 외골격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 약 1~2주 정도 유동성이 높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몸의 일부 조직이 수축되면서 전체적인 몸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거의 없어 보이게 됩니다. 셋째, 탈피 과정에서 킹크랩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먹이 섭취를 줄이게 됩니다. 넷째, 탈피 직후 킹크랩이 생식기관이 수축되면서 여분의 몸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째, 탈피가 완료되더라도 새로운 외골격이 완전히 경화되고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약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살수율이 80%에 가까워지기까지는 4개월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이 탈피 후 바로 먹기 때문에 살이 없고 많은 사람이 찾는 시기에 킹크랩을 먹기 때문에 비쌉니다.